안녕하세요, 들쪄움투입니다. 이번 해볼 게임은 로블록스의 탈출 맵 중 하나인데요, 앵그리버드한테서 도망쳐! 라는 앵그리버드 탈출 맵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잇! 여기는 시작부터 이제 조금 이제 건반처럼 생겼네요. 별표 뭐야. 아, 이거 진짜 새 같다. 뾰족한 애가 누르면은 뾱 하고 막 찍는 거고, 빨간 애는 그냥 이고 얘는 터지는 그런 애였죠? 핑크색은 뭐지? 핑크색은 모르겠네. 능력이 뭐지? 핑크색은 능력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냥 지나가도록 하고요. 정말 착하게 되어 있네요. 두 칸씩 이어져 있어가지고. 여기는 조금 빨라지는 발판? 쇼. 동그란 공 언제나 끝에서 뛰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노란색이 거기네요. 노란색이 거기. 예, 안녕. 제 노란색 이름도 다 있나요? 그냥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은 이제 3분할로 그 퍼지는 조그만 새로 퍼지는 애들이고, 왜 걔는 없지? 그러고 보니까 정말 차별 아닙니까 이거? 왜 저거밖에 없죠? 돼지를 무찌르잖아요. 앵그리버드들이 돼지가 알을 훔쳐가가지고 돼지를 무찌르는 그런 게임인데, 사실 저는 끝까지 깨본 적이 없어요. 끝까지 깨본 적이 없는데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넘나 어렵지 않나요? 그 막 별 3개 다 먹으려고 하면은 진짜 어렵던데. 뭐 그냥 깨는 거는 깨는데 뭐 왠지 하면은 별도 다 먹어야 될 것 같고, 물론 다 먹진 않지만. 끝에서 여기는 뭐지? 좀 특이하게 생겼다. 되게 좀 디자인 공학적인 구조로서 이렇게 계단으로 만들어 놨고, 여기는 요거랑 저거랑 합치면은 하나의 네모가 되는데 이거를 분리해 놨다. 자, 그리고 여기는 점프를 두 번 뛰어주면은 간단한 건데, 그냥 한 번만 뛰어도 마찬가지, 한 번만 뛰어도 되는 거나 마찬가지. 이건 치즈밥. 와이 왜 떨어졌죠? 왜 떨어진 거야? 왜 저기서 조장이 왜 여기지? 정말 또 안 밟았나 보다. 정말 이렇게 부주의합니다. 꼭꼭 먹으시라고요. 숫자 올라간 거 보고 가시라고요. 저기요, 안 그러면 이거 또 해야 되잖아요. 봐봐요. 딱 이렇게 먹어주시고. 자, 숫자 올라가는 거 보고 가요. 15탄이에요. 자, 16으로 바뀌는 거 보고. 그렇죠, 바뀌었죠. 다행이다. 근데 저거를 보고 가면은 이제 빨리를 못 가게 되니까, 물론 빨리 가는 게 중요하진 않지만. 봐봐요. 방금 요거를, 이거를 밟아야 되는구나. 점프를 뛰면 안 돼요. 별을 먹으려고 점프를 뛴 게 오히려 그 나쁜 그게 됐어요. 별을 먹으려고 점프를 뛰니까. 근데 오히려 여기서 죽어서 다행인 게, 쭉 끝까지 가서 죽었으면은 정말 고생했을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 일찍 죽어가지고. 깜짝아. 저기 투명한 그거였네요. 깜짝 놀랐어. 여기 잘 봐요. 여기 투명한 부분 있거든요. 저기로 빠져요. 여기는 빨간색 선이 닿으면 죽겠죠? 보통 이제 점프맵이랑 조금 특이한 디자인도 잘 봐요. 여기 빈 공간 있나 없나 잘 봐야 됩니다. 휴익.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선 점프 뛰어서 지나가 주시고요. 자, 여기 밟고 저장된 거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꼼꼼하게 밟아주면서 갑시다. 역시 저는 이제 그 나쁜 습관 중 하나가 대충 가는 거, 저장이 안 돼서 돌아가는 거, 정말 그게 제일 크지 않을까. 정말 그게 제일 속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막 힘들게 해가지고 막 1탄부터 막 40탄까지 갔는데 저장이 막 13탄이 되어 있어. 죽었어! 13탄부터 다시 해야 돼요. 물론 다시 하면 되긴 하지만 정말 너무합니다. 그러면은 너무 화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미연에 꼭꼭 밟아주면서 저장을 꼭꼭 해주고. 자, 25탄 저장된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 얘들아 왜 떨어지는 거지? 얘들아 너희 둘 다 떨어졌어. 비켜봐. 밟았다. 좋았다. 여기서 끝에서 이렇게 뛰어주면 되죠. 끝에서 뛰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말하지만 끝에서. 저도 핸드폰으로 로블록스를 해봤는데요, 확실히 조작이 굉장히 어렵긴 하더라고요. 근데 대신 좋은 거는 누워서 할 수 있다는 거. 로블록스를 누워서 할 수 있다는 게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누워서 해봤는데, 물론 일단 로그인 하지 않고 그냥 했는데 재밌긴 재밌더라고요. 누워서 이제 로블록스를 하니까 조작이 좀 힘들긴 하지만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누워서 하는 것도 녹화를 할 수 있으면은 좋을 텐데, 근데 녹화는 못하기 때문에 그게 좀 네, 아쉽긴 했어요. 누워서 해가지고 핸드폰으로 하는 거를 녹화해가지고 핸드폰으로 또 점프맵을 하면은 또 다른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좀 어렵긴 해가지고 지금 이제 키보드 마우스로 하면 굉장히 좀 쉽기 때문에 그 핸드폰으로 하면 조금 이제 올라간 난이도로, 근데 핸드폰으로 그건 못할 것 같은데 스피드맵은 못할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 스피드 점프맵은 아마 못하지 않을까. 너무 그거는 이제 방향을 휙휙 돌려야 하는 게 많아가지고 핸드폰으로 하는 거는 다행이야 걸려. 여기는 걱정 안 하고 뛰어도 되는 게 벽에 매달릴 수가 있거든요. 벽에, 이거는 아령 같이 생겼다. 1kg짜리 아령 있거든요. 그거랑 똑같이 생겼어. 자 여기는 조심해줘서 확 틀면 돼요. 아, 확 틀지 말고요. 조심해서 틀고 직진만 가주시면 됩니다. 방향만 잡고 이렇게 꺾어준 다음에 앞으로만 버튼만 누르고 있으면은 지가 알아서 몸통을 돌려가지고 걷기 때문에 이 녀석도 떨어지긴 싫을 거예요. 사실 누가 떨어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제 그 모든 조건이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떨어지는, 봐봐요. 지금도 뭔가 계속 떨어지고 있긴 한데 저기는 뭐지? 저 밑에도, 아이고 깜짝아. 저 밑에도 저기도 뭐가 있어요? 멀리서 좀 뭐가 아닌가? 애들이 떨어진 건가? 아, 빨간색은 밟으면 떨어지는 블럭이었네요. 빨간색을 피해서 가야 됩니다. 이렇게요. 샥샥. 제가 감기 기운이 다 난 줄 알았는데 다시 또 도져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네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점은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리고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진짜 가짜는 아니겠지. 아 오케이. 저기 원통 밟으면요 디스코드요. 회오리 됩니다. 회오리. 회오리가 돼가지고 날아가요. 정말 안타까웠다. 여기 끝에만 밟고 가면 되는데 엄마 깜짝아. 뭐였지? 잠깐만요. 저장 확실히 한거 확인하고 S자 꼬부랑꼬부랑. 이거는 되게 처음인데 그 자석 있잖아요. U자 모양 자석, 말굽자석이라고 부르죠. 그거 본지도 되게 오래됐네 생각해. 뭐가 자꾸 막 뭐가 날아다녀요. 뭐가 어디서 막 부품들이 막 날라다녀. 바로 여기였구나. 바로 다음에서 막 떨어지고 있었네. 왜 떨어지는 거지? 아, 핸드폰으로 하면은, 아이고! 나도 떨어져 버렸네! 근데 난 저렇게 막 사방팔방으로 안 날라갔는데? 그럴 수 있지. 네, 끝에서 뛰어야 됩니다. 끝에서. 아, 바닥이 없어지는 바닥이구나. 밟으면. 그래가지고 떨어졌구나. 요거는 그거 디아블로라고 아세요? 디아블로? 디아블로라고 해가지고 디아블로 잠분가 해가지고 그 실에 매달아가지고 막 돌리는 그거 있거든요. 잠깐만요. 여기 자동으로 앞으로 가는 바닥. 정말 침착하고 당황하지 말고. 잠깐 왠지 저장이 안 된 것 같았는데 아니네. 저장돼 있네. 여기 이렇게 점프를 계속해서 뛰어주면서 가야 돼요. 여기 자동으로 앞으로 가는 그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가만히 서 있으면은 앞으로 밀려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점프를 뛰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저장해주고 좋아요. 이렇게 딱 저장하고 됐다. 여기는 그냥 이렇게, 아, 저 녀석 저거 그거였네. 다 깬 녀석이었네. 정말 숨어서 다른 애들을 괴롭히는 나쁜 녀석이 있지만 또 도와주려고 하는 녀석도 있긴 한데 사실상 저도 여러 번 해본 결과 그냥 깨고 있는데 와서 하면은 화납니다. 아이, 나 하고 있는데 왜 다 깼다고 자랑하는 것이요 하면서 이제 분노를 표출하게 되지만 또 이제 깬 애들은 좋은 마음으로 아, 나 다 깼으니까 네가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도와줄게 라고 가지만 그 보통 이제 무시당하기 마련이죠. 저도 많이 무시를 당해봤고 무시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정말 답답해하는 친구 있으면 옆에서 이제 가만히 응원을 해주는 것만 들어도 안 돼요.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거. 60탄이 끝인가 보네요. 아, 그렇게 길지 않네. 좋아. 자, 그리고 투명한 발판이거든요. 투명한 발판은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중을 해서 잘 봐야 되고 여기 살짝 자동으로 앞으로 가지는 발판이고 빨간색 벽에 박으면은 그 충격으로 인해 코피가 날 수 있으니까 박지 않게 조심해서 가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그것처럼 띔틀처럼 생겼다. 띔틀. 띔틀도 근데 고등학교 때도 했던가? 고등학교 때도 띔틀을 뛰어봤던가? 하긴 하는데 자주는 안 뛰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다 버렸다. 뛸 수 있을 때 많이 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크면은 보기도 힘드네요. 확실히 본 적이 없어. 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띔트 발판도 있잖아요. 띠용 하고 하는 거.
그거 밟아가지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그것도 익숙해지면 할 만한데, 근데 이제 몇십 명 학생들이 같이 하다 보니까 솔직히 뛸 수 있는 기회는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뭐 이제 그거 끝나고 빌려서 할 수 있구나 그런가? 그러면은 되게 좋은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굴렁쇠 학교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굴렁쇠 되게 많이 굴렸거든요. 이거 통과되는 발판이 이거다. 그렇지. 엑스자 모양 밟고서 싹싹 썩썩 싹싹 혓바닥 밟고 앵그리버드 혓바닥 밟고 와 눈 크다. 뱃속으로 배떼지로 들어왔습니다. 예이. 자, 이렇게 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쌍칼을 차주고요. 아 모자는 벗어. 아 모자 못 벗어. 아 리셋하자. 모자는 필요 없거든요. 사실상 이 모자는 너무 안 예쁘기 때문에 저거 볼 때마다 디아블로 생각이 나요. 디아블로의 이제 티리의 생각이 나기 때문에 저 모자 말고 시꺼먼 날개와 그렇지 쌍칼 시꺼먼 날개 까만 날개요. 그렇지 흑백의 천사가 되었다. 쌍칼을 낀 크, 멋져 멋져. 자, 그리고 조심해서 이건 뭐지? 야 맨 투구는 필요 없는데 어쨌든 네 대충 이렇게 꾸며주고 네, 볼 밟고 이동속도 증가는 없나? 이건 것 같은데 왠지 여깄다. 노멀 스피드 좀 줄어드는 거고 이게 100짜리 아 100은 너무 빨라. 어마 안 돼요. 아 이상한 거 또 껴버린 것 같은데 50스피드 정도면은 충분하지. 자 가가지고 한번 우리 앵그리버드 새 구경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납작해 이거. 이렇게 납작하지. 이렇게 납작하면 안 될 텐데. 이렇게 해가지고 앵그리버드 오비 완료를 했고요. 지금 55탄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저기 있다. 저 친구 인사나 한번 하러 갈까요? 예. 예 친구야 안녕. 예. 예이 예이 안돼요 올라가요. 뱀 한 마리 타고 가가지고 왜 가만히 있지 이 친구. 뭔가 문제가 생긴 게 틀림없어요. 도와주자. 아 움직인다. 좋았어. 이 친구가 움직일 수 없는 버그에 걸렸던 것 같기 때문에 제가 풀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응원해줍니다. 아니요 제가 안 그랬어요. 제가 안 그랬다고요. 이렇게 해주고 뭐야 이 친구 깬 녀석이잖아. 아 속았어. 53탄 50탄에도 누구 있는데 여기서도 계속 죽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한번 응원해 주도록 합시다. 화이팅 친구야 할 수 있어. 화이팅 친구야. 아 유타고 싶어? 태워줄게. 가자 타고 가자. 빨리 와. 그렇지. 자, 내가 점프맵을 만들어줄게. 아이고, 여기 너무 멀다. 아이고, 너무 멀었다. 저 100까지 델타 주려고 했는데, 사실상, 아무런 노력 없이 승리를 쟁취하려 하는 것은 정말 무의미하지 않을까요? 네가 노력해서 깨보도록 하거라. 자, 대충 이렇게 한번 해주고요. 또 누가 있지? 디아블로 모양 여기 있다, 이 친구. 아이 친구 이렇게 방해를 놓으면은 굉장히 짜증이 날 수가 있으니까 요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오늘 탈출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앵그리버드 오비였습니다. 안녕.